하나님이 살아계신 말씀은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강좌가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은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있다 보면 하나님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말씀으로 찾아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했습니다. 우리 사람은 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말씀 종교입니다. 어떤 환상을 보거나 꿈을 꾸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오늘 우리 하나님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요한복음 6장 23절에 말씀은 영이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과 오늘 특별히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천사도 영입니다. 하나님도 영이시고 말씀도 영이고 천사도 영입니다. 영은 육신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자리에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대로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신다 했으니 오늘 시간 살아온 성도들은 성령을 받기를 사모하십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성령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기도를 수십 일을 작정을 한다 할지라도 성령은 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스스로 사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듣는 자들. 오늘 시간 살아온 성도들은 그러므로 이 말씀을 어디에 새겨야 됩니까?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하나님 말씀은 내 마음에 새기시라 하신다. 귀에다가 새기면 안 됩니다. 머리에 새기지 마십시오. 성경 공부 많이 해서 그 사람이 제자 되는 것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는 죽어버렸습니다. 머리가 터지도록 성경 지식만 잔뜩 갖고 있는 사람이 행동은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껍데기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십니까? 말씀 듣는 중에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는 함께하고 계시고, 오늘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수많은 곳에 기대를 하고 살아갑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가정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부모님, 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 가정이 그렇게 소중하고 내 가족이 내 몸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내 모습을 돌아보면 가장 많이 상처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신의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상처를 주지 않을 것 같은데 이 가족이 내가 살점보다도 나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던 사람이 어느 날 나를 죽이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의 이 사회의 현실입니다.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독살을 하고 죽입니다. 우리는 끔찍한 신문지상 방송을 통해서 수없이 접합니다. 이제는 그런 사건들이 너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감각조차 없습니다. 자신이 낳은 아이를 바로 목줄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갖다 버립니다. 그리고 자식이 부모를 죽입니다.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돈몇푼 때문에 부모님 생명을, 자식이 아버지 어머니를 생명을 끊게 만드는 비정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 말세의 징조를 여러 가지를 말씀하신 가운데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본문에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0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차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같은 부모님 몸에서 태어난 형제가 형제를 죽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장차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해서 이런 끔찍한 사건, 사고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한 가족, 같은 부모님 설아에서 똑같이 태어난 같은 핏줄을 타고 난 형제인데, 형제가 형제를, 그리고 성경 강조합니다. 아버지가 그 자식들을 죽이며 바로 이 시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그 부모를 대적하며 죽게 하리라. 자식들이 부모를 죽이는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한때는 그 사람밖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무릅쓰고 그 사람과 내가 선택을 해서 배우자 삼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를 죽이더라는 것입니다. 원수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살다가 이혼하면, 법정에 서면 세상에도 그런 원수가 없습니다. 서로 아이를 맡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고아원에다 갖다 맡겨버립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내 가정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 수준에 높고 낮음이 상관없이, 돈이 많고 적고 상관없이, 국적 상관없이 이런 일들은 지구촌에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이런 진행형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내 마음속에는 자녀를 부모가 평생을 공돌이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속을 썩일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러한 이야기를 할때 부모 스스로가 상처를 받습니다. 그 아이한테 내 생애 전부를 다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허탈하고 나중에 상처밖에 남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이 시대만 그런 일이 있었느냐? 에덴 동산에
천지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에덴 동산 첫 사람부터 이 가정의 비극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든 믿음 밖에 있는 사람이든 어김없이 성경에는 이 사건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엇을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내가 사랑한 사람이랄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내 인생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결론입니다. 누구한테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 태어나서 전부 다 한시적입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길게면 100년입니다. 그 이하에 수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며칠 아니면 몇 달, 길게 1년, 몇 년이면 이 사람, 모든 사람 내리 속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잊혀진 얼굴들. 오늘 성경 말씀을 소개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설아의 가인과 아벨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하기를 창세기 4장 8절에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누가 누구 죽입니까? 친형이, 친동생 죽였습니다. 어디서 시작됩니까? 아담의 가정에서 이 비극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연히 내 가정에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시작은 비극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두 번째, 노아의 가정을 소개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내용은 전 성경에서 3, 49절이 소개될 것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이제 창세기로 시작해서 신약 성경,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의 결론까지 갈 텐데,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저 윤호기 목사가 지금 자기 생각으로, 자기 감정으로 전달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전부가 성경 기록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지금 나한테 왜이 말씀을 듣게 하십니까? 오늘 내 모습을 돌아보면, 이제 연말은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나는 너무 사람들에게 연연하고 살았습니다. 그 사람을 내 전부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게 실망을 가져줄 때 나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고 때로는 내 스스로 죽고 싶은 이런 깊은 좌절감 속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패배의 주의자가 됩니다. 본래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사람에게 오는 수많은 배신감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나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바쳤는데 나한테 등을 돌리는 사람들 오늘 그런 사람들 볼때 때로는 씁쓸한 나머지 내 마음에 깊은 이 엉어린 상처는 더구나 형제들로부터, 내 부모로부터, 내 자식들로부터, 때로는 여러 가지 가족들을 향한 이 고통은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혼자만의 안고 가는 이런 묵은 침이 될 수가 있고 깊은 상처는 어떤 약으로도 치유될 수 없는 평생을 안고 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2절에서 25절을 보면 유명한 노아가 있습니다. 방주 사건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아라랏에 도착했습니다. 어느 날 노아가 하체를 벗었습니다. 술을 잔뜩 취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그는 하체를 벗고 누워 있는데 그의 아들 가운데 셈, 야벳, 함 가운데 함이란 아들이 아버지 하체 벗은 것을 보고 밖에 나가서 형제들한테 흉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술이 깬이 노아가 이 사실을 알고 난 후에 함이 자신을 흉보았다는 사실 때문에 바로 함의 아들이며 노아의 손자인 가나안을 저주해 버립니다. 한 집안에 아버지가 손자를 대적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대적하는 이 사건이 아담의 집에도 있었고 노아의 집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아들이 아버지를 흉보고 아버지가 손자를 저주해 버리는 이 사건들은 아담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노아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또 역사는 이렇게 종언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아브라함. 로마서 4장 11절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성경은 이 사람을 위대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남들이 볼때내 집안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저 사람 장로 집안이야. 믿음의 집안인데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야. 그런데 그 집에 남모르는 포장해놓은, 덮어놓은 겉은 거창한데 속은 썩어버린 이 가정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집이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7절에 아브라함에게는 유일한 조카 롯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싸웁니다. 여기 다투었다는 얘기는 심하게 싸우게 되고 이 사건을 위해서 조카 롯은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했던 것이 소돔이었습니다.
좋게 갈라진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유일한, 그때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는 유일한 혈육이라고는 롯밖에 없었는데, 이 젊은 청년 롯은 늙은 삼촌을 이방 땅, 이국 땅에, 가나안 땅에 보내두고 가버립니다. 상처 가운데서 헤어진 사람들,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최소한 지난 한 해 동안 서로 마음에 상처 가지고 헤어진 사람은 없습니까? 내가 가장 기대했던 사람들이 내게 실망만 주고 나를 이용만 하고 떠나간 사람들. 그러다 보니 자기는 내 마음속에 남는 건 상처밖에 없습니다. 혹 이 자리에 남편으로부터 상처받고 아내로부터 상처받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현실이기에 가정에서 묵묵히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포장을 해놓았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창세기 21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 집에서 이스마엘도 태어났고 이삭도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혈육에는 배다른 형제들이지만 그러다 두 형제밖에 없는데,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희롱합니다. 싸움을 겁니다. 나중에 이두 형제는 갈라져 버립니다. 이 전쟁은 지금도 중동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 이스마엘의 후손들, 이슬람 그리고 이삭의 후손들과의 전쟁은 끝이 없이 수천 년이 흐른 지금도 우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의 불씨가 바로 이두 사람의 후손들로 인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내려옵니다. 창세기 25장 22절을 보게 되면 야곱과 에서가 있습니다. 에서는 야곱과 철천지 원수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두 사람은 갈라져 버립니다. 20년 동안 보지 않았던 이두 형제.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내려오면 모세 시대가 왔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 보게 되면 모세에게는 누나가 하나 있는데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다가 나병이 걸려버립니다. 동생을 비방하다가 누나가 나병이 걸리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들, 우린 지금 아담 가정으로부터 지금 계속해서 그 계보를 내려오면서 한 가지도 다를 것이 없는 전부가 가정사가 상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형제를, 자식을, 자식이 아버지를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는 오늘 이러한 가정의 비극은 오늘날 모든 우리의 현실에, 이 시대도 어느 가정이든 잠복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전 성경에서 가장 가족사 중에서 가장 상처가 많고 가장 아픔이 많았던 너무도,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은 참 가족 복이 없어. 형제 복도 없고 부모님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는, 그리고 아내의 복도 없는, 치질이도 사람의 복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다윗입니다. 다윗을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가정사가 불행했던 사람, 이 다윗을 가리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지라. 누가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가정은 그렇게 복잡한데 어떻게 해서 이 다윗을 그렇게 하는 것은 유일하게 전 성경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다윗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부터 세계라. 여기에 신약성경에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족보 가운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 족보에 수많은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42명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가운데 수많은 왕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마태복음 1장 6절에 다윗만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있습니다. 히스기야도 있습니다. 다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성경에는 왕이라고 호칭하는 사람은 다윗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정사가 가장 불행한 사람 중에 불행한 사람이라는 가정사의 가장 불행한 대명사로 얘기할 수 있는 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셨을까요? 다윗의 가정사를 소개합니다. 이 사람이 먼저 장가를 갔습니다. 그 장가 간 곳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 장인입니다. 그의 딸 미가를 아내로 맞이들였는데, 장가 간이 다윗을 향해서 사무엘상 19장 1절에 보게 되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누가 누구 죽입니까? 장인이 사위 죽이라는 것입니다. 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라이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사건 때문에 다윗은 장인 때문에 피해서 도망 다닌 적이 약 15년을 도망 다니게 됩니다. 지명 수배를 받습니다. 이 사람의 어린 목동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라는 그 당시 하나님의 종이 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 집안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그 집에 보내시게 됩니다. 이 사울이라는 왕을 체인지시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 다윗을 앉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새 집에 사무엘 종을 보내시면서 내가 택한 사람이 그 집에 있으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다윗이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집에 가면 아들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내가 택한 아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그 집에 갔습니다. 갔는데 다윗의 아버지에게는 여덟 아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막내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서 아들들을 다 지나가게 하면서 이 사람인가 보다 이 사람인가 보다 이 사람인가 보다 했는데 하나님은 한결같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일곱 명이 있었는데 다윗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때에 사무엘이 갈등을 했습니다. 아들이 없는데 이제 하나님은 누구를 보고 택한 사람을 하실까 싶어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비로소 하는 말이 막내가 있는데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의미가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 이새,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이 막내 다윗을 아들을 죽이도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 뛰어서 아들 일곱 명만 데려다 놓고 이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새 그 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돌에 양이나 치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셔서 이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세워진 다윗왕입니다. 성경 말씀은 훗날에 다윗이 이렇게 시를 지어서 노래를 합니다. 부모님에게 받았던 부모님에게 상처받고 업신여김을 당했던 이 다윗이 자신이 기록한 시편에 보게 되면 이 시편은 전부가 노래시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악기를 많이 다룰 줄 알았는데 악기를 다루면서 그런 시를 통해서 노래를 부르는데 시편 27편 10절 말씀을 보면은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습니다. 버렸다고 했습니다.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아마 그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어릴 때 모습은 이렇게 보았을 것입니다. 네까지 것이 무슨 양이나 치지 네가 무슨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너는 인물이 아니야. 이것이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사라의 자녀가 혹 내가 기대했던 만큼 아이가 그렇게 자라주지 않아도 실망할 이유가 없는 것은 때로는 내 남편을 내가 볼 때 아직은 미완성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지금은 진행형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결산할 때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돌아서실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을 주변에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아버지는 아버지가 다윗을 보는 모습은 어떤 그 아이에 대한 인생을 결산해버립니다. 너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들을 바로 가장 가능성이 있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다. 15년을 이 사람 왕위에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다윗이 내 부모가 나를 버렸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38편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가 소개되는데 내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가 내 상처를 멀리하며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여기 멀리 멀리란 말이 두 번 나오는데 내 사랑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내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게 있는 이 상처를 그들은 멀리 해버립니다. 내가 아픔을 갖고 있을 때에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아무도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멀리 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친척들도 이 사람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좀 더 나아가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69편 8절은 다음과 같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형이
일곱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형제들에게 객이 되고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쫓겨다니는 이 다윗을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객이 됐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친형들이 볼 때 객은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낯선 사람 취급합니다. 지나가다가 전혀 나하고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지나쳐버리는. 그런 만큼 이 다윗은 철저하게 부모에게 버림받고,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 친구, 친척까지도 사랑한 사람에게까지 버림받아 버립니다. 성경은 더 이렇게 나아갑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을 보게 되면 그 아내가 미갈이었는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 아내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기더라. 이 가정은 깨졌습니다. 미갈과 다윗은 더 이상 부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미갈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태를 닫아버립니다. 대단히 비극적인 가정입니다. 더 가슴 아픈 사건이 있습니다. 아내는 그럴지언정, 부모가 그럴지언정, 형제는 그럴지언정, 친척은 그럴지언정, 자식에 대한 이 다윗의 예정은 말로 표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게 되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압살롬이 왕으로 앉아있는 아버지 다윗을 왕의 자리에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내쫓아버렸습니다. 성경은 이때 사건을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맨발로 다윗이 얼마나 위급하게 도망을 갔는지 맨발로 도망을 가면서 울며 갔다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쫓겨났습니까?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이 다윗의 모습은 자신의 친부모님께 버림받고 처갓집 장인한테 버림받고 아내한테 버림받고 자식들한테 버림받고 친구, 친척 어느 한 곳에도 마음 두질 못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주변 사람들을 기대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쫓아다녔습니다. 출세 좀 해보려고, 줄 서려고. 늘 내 주변에 힘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쫓아다녔는데 결국은 나는 이용만 당했고 어느 날 이 사람이 나한테 등을 돌리면서 내 등에 칼을 꽂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에 식어지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이 짐승처럼 변해버립니다. 사랑이 없어져 버립니다. 사랑이 식어진다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인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사람을 돌아볼 때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이때 다윗이 노래시를 지어서 담 같은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63편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성소 성전에서 나는 바라볼 수 있는 분은 내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영원토록 내게 변함이 없으시고 내게 그분은 상처 주지 않습니다. 나를 결코 그분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내게 수많은 상처를 줄 수 있지만 내 하나님은 나를 늘 죄를 지어도 용서하시고 늘 내가 힘들어할 때 주님께서 내 곁에 계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에게 얘기하지 않느냐. 모든 염려 다 주께 맡기고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하셨던 우리 주님.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성경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너에게 돌아오는 것은 상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어떤 의무를 다해야 됩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주어진 부부의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은 자녀에게, 자식을 위해서 부모님은 최대한 부모로서의 도리를 다해야 됩니다. 훌륭하게 키워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의지는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그렇게 되면 그 상대에게 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2장 6절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항상 내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분 이 자리에 주님을 바라보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담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가서 7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나름 바라보나이다. 오늘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내게 귀를 기울이시노라다. 나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는 오직 내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은 항상 내가 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7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를 대적하는 자여 너는 내 앞에서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게 원수 같은 것들아, 내가 너에게 무릎을 꿇고 내가 너에게 무너진 날지라도 너는 그런 날짜로 너는 기뻐하지 마라.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나는 곧 다시 일어날 것이요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는 내가 어두운데 앉아있을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 될 것이다. 이 미가의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잠언서 29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겠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로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올무에 걸린다 있습니다. 함정에 빠져버리거나 올감에 쉬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30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나요? 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내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범사위에 우리 시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사람이 나에게 어떤 상처를 줬다는 생각을 이제는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말씀합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잊어버려야 됩니다. 내게 어떤 상처를 주었다 할지라도 이것은 다시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남아있는 건 상처밖에 없으니 우리 하나님 알고 계세요. 손해본 것도 아시고 억울한 일 당한 것도 아시고 오늘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성경 강조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겨라.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마음 같아서는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너는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겨라. 내가 갚아주리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의 신년 새해는 서로서로 상처 주지 않는 서로 기대해도 좋을 만한 그런 아름다운 가족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소망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로마서 1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나니 주여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내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게 좌절과 패배와 실패와 낙심 가운데 내게 소망이 불일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그렇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지쳐버렸습니다. 내게는 막힌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면 초과라고 말하는 내 인생 앞에 하실 말씀이 너 성령 받으면 성령의 능력이 너를 지배할 테니 오늘 주여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시간 우리 앉은 성도들에게 아버지는 임하게 하여 주셔서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 2019년이 소망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7.8기가 되어야 됩니다. 넘어질지라도 오똑이가 되어서 다시 일어나요.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 못 일어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성령 안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일어납니까? 기도하시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성령 임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보시면 얼마든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하시기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는 것이나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뭐라고요? 멸망당하는 사람들, 예수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대단하게 미련하게 보입니다. 전도하면 사람들 대단히 미련하게 보입니다. 교회 오라 했더니 미련하게 보입니다. 지금 바쁜 세상에 무슨 교회 갈 시간이 어디냐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간 사람들이나 교회 다닌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것이 대단하게 미련하게 보이는데,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인류가 시작되면서 인류의 종말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복, 최대의 복은 예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는 어떤 것을 말씀합니까?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육신으로 내려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지옥 가는 인생이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저주 가운데 있는 자가 축복 가운데 갑니다. 사망 가운데 있는 자가 생명 가운데로 나갑니다. 흑암에 있던 자가 밝은 빛 가운데로 나갔습니다. 지옥의 자식이 천국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마귀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인생을 완전히 대전환을 이루었고 내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져버린 이런 놀라운 눈이 보이지 않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계시면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분이 내 마음에 계신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강조합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무엇을 믿나요? 예수를 바라보는 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적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셔서 신년 새해가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사회가 때로는 혼란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어느 곳이 갔는지 안전지대에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넘치 못할 일이 없는. 그러므로 성경 강조합니다. 스가랴 4장 6절 이하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면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 성령으로 되신다 있습니다. 성령께 의지하십시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을 바라보지 마세요. 전부 실망투성입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마세요.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완전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나도 주여 이런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4장 29절에 말씀하시기를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습니다. 누구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렇습니다. 세상을 바라봤을 때 바람을 볼 때는 빠져들어가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는 믿으시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주여 2019년에 나는 믿으시지 않는 이런 일들이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이 기적의 현장에 오늘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렇듯이 나도 주님만 바라본다면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주여 내년 신년 새해가 바로 이런 축복의 이런 기적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생활에서 가장 우리가 금기상이 나는 할 수 없어 이 말씀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분에게 주님이 안 계세요. 나는 할 수 있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서는 사람은 나이 상관없어요. 나이가 어리든 나이 많든 하나님은 이건 우리 세상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서실 때는 나이 보지 않습니다. 성별을 보지 않습니다. 돈이 있느냐 없느냐 보지 않습니다.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전부 세상 기준입니다. 하나님 단 한 가지 믿음을 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들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박수 영광 돌리겠습니다.